맞출게요. 여러분 뭐 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안녕. 안녕. 두 분 뭐 하러 오셨어요? 그림 수발 하러 왔어요. 그냥 낙찰 받을 때는 이렇게 돈 같은 거 생각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지금 금액이 크진 않은데 해야겠다, 질러야겠다 그 마음으로 했는데 지금은 아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혜라님한테 너무 받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해드릴 수 있는 게 이렇게 사랑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해서 혜라님 수발을 들어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되게 막 이렇게 그렇게 드린다는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예전부터 혜라 엄마가 뭘 이렇게 부탁하고 뭘 시켜주실 때 제가 너무 살아있는 것 같고 혜라님 심부름을 하고 혜라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서 그냥 놀라운 것 같아요. 수치 당하자. 오. 혜라님한테 회폭 당하자. 오, 그 마무리. 네, 그 마무리. 아자! 아자! 문이 귀여워. 명아리 아기들이 와서 나 수발 된다고 보니까 귀여워. 걔네랑 놀을 거 생각하니까 잘하겠지. 하지만 못하겠지. 아니 먹을 거는 막 줄 것 같아. 그건 잘할 것 같아. 근데 뭔가 붓 빨고 뭐 이렇게 옆에서 그런 건 잘 못할 것 같아. 먹을 거 주는 건 잘할 것 같아. 어서 오세요. 야, 니네는 뭐를 그렇게 저희 삼시세끼를 한 것 같아요. 어 진짜 내가 아까 얘기했지. 아니 먹을 거는 막 줄 것 같아. 그건 잘할 것 같아. 잘했어. 네 진짜. 아 뭐 짐이 남았어. 잠시만요. 또 있어. 있어 짐이? 짐이 또 있어. 그림을 못 그리고 먹다 끝나겠다. 아 이건 엄마 저희가 선물. 선물이었어? 그럼 찍어야지. 약소 사진은. 약소 사진을 찍겠어요. 어메.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저 엄마 앞치마. 오, 꽃앞치마 이야기들. 자, 알았어 이 꽃앞치마를. 근데 얘가 좀 더 예뻐요. 알았어, 얘로. 잠옷인데. 근데 오늘 반팔 툭 따져서 일부러 긴 팔로. 오, 너무 예쁘다. 내 잠옷도 두 개나 샀어. 알았어. 우리 아기 이따 잠옷으로 입고. 써서 갖고 갔는데. 옥수수가 옥수수죠. 제가 한약 달인 신경으로. 옥수수는 저희 아버지 농사 지신 거. 제가 대박. 어디 가서 밭에서 따다가. 아까 전에 그냥 올라가시고 옥수수 이런 거. 맞아. 이거래. 좋았어. 끈도. 어우 이거 마음에 드네. 되게 편한데. 신랑이 놀랬어요. 왜 앞치마를 다 샀냐고. 언제 이게 팔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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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우리 팔 때도 안 하지? 여러분 이쪽으로 와서 인스타 한번 같이 찍을게요. 양 옆에 엄마 옆에. 긴장해서 진짜 패키지 그냥 관광객 모드로 구경만 했는데 할만하니까 끝나서 조금 뭐 도움이 조금 될만한
때 끝나서 아쉽긴 한데 헤라 엄마 시컷 구경하고 그림 시컷 구경하면 너무 즐거웠어. 노시는 것 같아. 애쓰시는 것도 하나도 없으신 것 같고 한다는 느낌도 없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저희들도 뭐 시간이 가는지 뭘 한다는 느낌이 없다는 걸 처음 느껴보냈어. 신비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 그냥 들어온다는 예고도 없이 그냥 영채님이 훅 그냥 들어오신 것 같아. 저는 처음에 되게 수치당할까 봐 되게 두려움이 많이 올라왔고 아픔이 진짜 많이 올랐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 너무 편안해졌고 너무 좋아요. 그냥 지금도 여기 막 너무 내내 되게 그냥 아픔이 다 그림마다 그게 그냥 막 들어와서 그냥 이렇게 막 눈물이 그냥 났던 것 같아요. 다 헤라 엄마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기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냥 진짜 엄마한테 놀러 온 것 같은 느낌. 긴장되고 뭐 불편하게 진짜 하나도 없이 느껴지게 그냥 엄마가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근데 그 고왔던 손이 너무 거칠어지셔서 좀 마음이 아프게 됐어요. 진짜 제가 수행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수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냥 너무 감사하고 더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더 못해드려서 너무 마음.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네 목숨 다른 날까지 헤라 엄마 따라서 돗 닦고 살게. 아이고 이쁘다. 웃기다가도 수인은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수달 들러 꼭 와보세요. 왜? 이제 그림 수발이 끝났어요. 벌써? 네. 얘네 근데 밤새도록 안 갈게. 정 자매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 어떠셨어요? 아우, 귀엽지. 재밌지, 쟤네들. 귀여웠어요. 그리고 먹을 걸 많이 줘서. 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줬나요? 나 너무 많이 먹었어. 옥수수 먹었지요. 네. 오징어 먹었죠. 네. 뭐, 견과류 치즈. 커피. 네. 빙그레라 이거. 걸었다 해야 되겠어. 빙그레로. 그리고 묵같은 달걀도 드셨죠? 그치. 홍삼처럼 푹 고아왔어. 그래서 달걀을 진짜 막 묵이. 돈돌이 묵인 줄 알았어. 정성으로 알고 보양이구나. 이러고 두 개나 먹었어요. 오, 두 개 다 드셨어요? 다 먹었지. 와, 대박. 그럼 나는 귀신 같아. 사랑을 주면 다 먹어. 와. 맛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지. 우리 애기가 홍삼이라니까. 홍삼인 줄 알고 푹 고와가지고 색깔도 완전 도로 그렇지. 홍삼인데 먹었던 묵이야. 두 아가가? 너무 잘 들어서 옆에서 귀여웠어. 막 얘기도 하고 영감이 떠올랐어. 내 저아기들을 주제로 그림 두 개를 그렸어요. 그림의 제목은 뭘까요? 뭘까요? 귀여운 여자 저 문자아기를 그리고 은주아기는? 은주아기는 화려한 여자. 화려한 여자 두 개를. 그다 안 근데 생각하고 그린 게 아니라 낮에 이야기들 온다는 걸 잠재의식이 알았는지 밑그림 그려놓고 그러다 보니까 둘이 닮았네. 그러니까 은자네? 은주네? 이렇게 됐어요. 네. 우리 아기들 내 옆에서 수행을 이렇게 오래 해주고 한 명은 깨알까지 들어와서 이제 같이 있다가 나가서 그때 내가 좀 되게 서운했거든 사실. 은자기 옆에 끼고 있다가 나가니까. 맞아 맞아. 근데 남편 마음이 이해되더라고. 남편이 얼마나 뺏긴 마음이 들었겠어. 나도 뺏긴 마음이 들더라고. 잘 들어 큰들아기. 그래서 그게 서운할 정도로 내가 정이 들었던 은자기는 그랬고 은자기는 저 딸 둘 보람이랑 보니를 나한테 주고 수시로 오니까 뭐 거의 식구 그렇지. 그니까 둘이는 그냥 거의 식구 같아. 걷다가 공통점이잖아. 정씨야. 정씨. 우리 엄마가 정씨야. 그래서 그냥 외갓집 친척이 온 줄 알았어. 부하동도 똑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냥 짠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편안하고 너무 예쁘죠.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바리바리 나는 아까 삼시세끼 촬영하라고 내가 예고했잖아. 먹을 거 많이 주거든.
주말 들어온 거 아니라 먹을 거 주러 온 줄 알았어. 원래 감자전 붙이기로 했잖아요. 감자전까지 붙였으면 난리 날 뻔했어요. 난리 났지. 내가 안 하기를 잘했지. 근데 어쨌든 하여튼 재밌었어. 자, 은자가야. 아유, 이제까지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고, 또 지금도 이렇게 밖에 나와도 잊어버리지 않고 막 와서 이렇게 정답게 얘기해주고 너무 행복하고, 엄마는 우리 애기 마음의 엄마로 스승으로 살아서 너무 행복해. 귀여워. 내 눈엔 최고 귀엽고 이쁘단다. 외모 열등이를 그냥 인정해도 돼. 왜? 사랑받는 게 중요한데 네가 처평이 돼도 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귀여워요, 내 눈에. 괜찮아. 그리고 우리 은자가야 항상 소녀 같고 귀여워. 우리 나이 먹어도 보람이 보영이보다 더 소녀 같고, 햇발을 해줘서 맨날 엄마 이래서 나는 정말 그 소녀 팬이 온 기분이었어 오늘. 내 소녀 팬이 와서 나한테 막 해주는, 항상 내 말이라면 다 이렇게 듣고 내가 하는 걸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우리 애기 너무 사랑스럽고, 보영이 보람이 이상으로 되게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같이 엄마랑 같이 하자. 우리 애기들 은자가 사랑해. 엄마 그러면 이 애기들 또 와도 돼요? 아 그럼 그럼 얼마든지 환영. 수발 끝나고도 저 안 갈 기세잖아요. 어디로 하거나 안 가도 괜찮다. 구경만 해라 이제. 아 중요한 걸 놓고 와가지고 수발용 앞치마를. 아 열등이는 어쩔 수 없나 봐요.